나. 난 배우자의 까치만 보아도 제일인가 의심하고 초대왕의 끝꼬리만 보아도 제일인가 의심 청암절벽 비둘기 보아도 제일인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집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를 말으라 천하지를 지은 집으로다 하근이도 딸기라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놀보가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질러 놓고 실로 다리를 묶어 놓았는데 미물 짐승일 망정 어찌 원수를 아니 갚으리오. 9월 9일에 들어갔다가 그 이듬해 3월 3일날 나오면서 박씨를 물고 오되 원수 숫자 바람풍자 쓰여있는 박씨를 물어왔겄다. 놀보가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심어두고 돌아다 보니 금방 싹이 터서 꽃이 피었거늘. 놀보가 좋아라고 마당쇠야 박 좀 보고 오너라. 예. 박을 가보니 두 댕이가 큰 산댕이처럼 열렸습니다. 그럼 이것 쓰면 따오너라. 우리도 얼른 부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예. 박을 바늘로 찔러봤더니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럼 따오너라. 놀보 내외가 마동쇠를 다리고 박을 한번 타보는디 실건실건 톱지야 에여루 당거 주소 실건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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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지 이 박을 타고 뚫는 건 아무것도 나오 칠월 말고 은근보하만 나오느라 시리롱 실콘 시롱 실콘 마당쇠야 마당쇠야 너도 한마디 먹여 보아라. 예. 예박을 타고 들랑은 은근 보아도 나는 싫고 섹시 하나만 나오느라 시리롱 실곤 시리롱 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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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거 주소. 아니 미친놈의 자식아 박타가지고 부자가 되려는데 재수없이 섹시가 나오라고. 내 급살 맞을 놈의 자식같이 저리 썩 나가. 놀보가 마음이 어찌 급해놨던지 한번 박을 타보는데 실거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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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것들 너가 명색이 무엇이냐? 예, 저희들은 초라니 폐올시다. 아니, 초라니 폐가 왜 나왔느냐? 강남서 나온 초라니 폐인데 새님 박타신단 말씀 듣고 위로차로 나왔소. 그럼 너희들 한번 놀아봐라.
아니요, 노는 데 그저 노는 것이 아니라 돈 천냥 실려줘야 놉니다. 그 잔이 비싸구나. 마당수에 흔한 말이, 새님, 이왕에 돈 쓸 바야 천냥 실려주고 노는 거 규경이나 한번 하고 우리 놀아봅시다. 그래라. 산이로 보나에 우야 산으로 갈 묘를 꼈고
해야 뛰야 그둥가 하하 그둥가 둥가 대사라 이루거나 한토리 한 마리 부두둥가 내방울이 날라 우여 우여 하하 카토리 산적을 나간다 찰나두라 지리산으로 꽝산한 걸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부둥산을 올라다 금강산을 당도하니 갓돌이 한 마리 부두둥거리 매방울이 달라 우여 우여 하하 갓돌이 산적을 나간다 충청도를 건너서 꽝산한 걸 나간다 충청도를 내려 계룡산을 넘어 경상도 가야다 당도하니 갓돌이 한 마리 부두둥거지 매방울이 달라 우여 우여 하하 갓돌이 산정을 나간다 돈 천냥을 실어주고 박을 맞아 따다 놓고 놀부가 마음이 조급하야 박을 한번 타보는데 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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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밥이 그저 팔 하더니 박이 딱 쪼개져 나오는데 장수가 하나 나오겠다 너희처럼 돌보는만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눈고하니 제비왕 그 적을 듣고 강남서 나왔노라 목을 누려 갈바다라 너는 어떤 인간으로 곡식에 해가 없는 제비다리를 부질르고 동부동부 소생긴 내 동생 흥보실을 코박줄 무너였으지 살기를 바랄 소자 목을 누려 갈바다라 빛난지다 빛난이다 장군님 저르 피나이다 이 몹쓸 놀보는 미 착한 동생을 구박은 게 죽음 마땅하옵나니 깊이 깊이 통축하면 동생을 찾으보겠네다